우리가 시련에 대해서 살펴볼 때요, 제일 먼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련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련에서 면제되어 있는 삶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제가 학교의 용어를 빌어서 한번 설명한다면,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졸업하는 데 있어서 시련이라고 하는 과목을 듣 수강하지 않고 졸업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말이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이 자식을 잘 둬서 당대의 최강대국의 최고 지도자를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 당대 이집트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나오죠. 애굽의 왕인 바로가 이 야곱을 만나서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식 교육을 잘 시키셨나요? 참 훌륭하십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또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해요.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제가 130살입니다. 내 열조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돌이켜보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지나온 삶을 다섯 글자로 요약하는 거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어찌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말이겠습니까? 여기 앉아계신 분들 또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 해당될 것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내 나이가 45이다 또는 55이다 하는 건 뭘 의미할까요? 25이다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55년 동안 또는 45년 동안, 25년 동안 인생의 파도와 싸워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또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이 전쟁을 겪으시고 보릿고개를 넘으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참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간혹도 그러시잖아요. 너희들은 좋겠다. 아, 지금 연탄가스 중독도 없고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만, 그러나 또 그렇게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10대 청소년들은 또 어른들이 알지 못하는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15살이다 하면 뭐예요? 15년 동안 인생의 파도와 싸워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옛날도 힘들었지만 사실 또 옛날에는 좋은 점이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다 힘들었거든요. 다 고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요즘과 같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요즘은 못 사는 사람이 뭐 절대 빈곤에서 좀 나아졌다고 합니다만 잘 사는 사람이 너무 잘 살아요. 그러니까 웬만큼 사는 사람도 참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또 다른 비교의식, 열등감의 노예가 되는 그런 아픔이 또 있잖아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것이다. 어느 한두 사람만의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시련은 매우 다양한 것입니다. 시련은 가지가지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소망하는 거예요. 아, 이 고생만 끝나면 좋겠다. 이 시련만 끝나면 나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살아보면 그게 아니에요. 이 시련이 끝나면요, 그 다음 시련이 또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즘처럼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이 경제적인 불황이 계속되면 사람들이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카드가 없었던 시대가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못 살아서요, 뭐 라면을 뭐 몇 달 동안 끓여 먹었다 그런 분들 있었거든요. 그래도 빚은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카드가 있으니까 잘못하다가 보면 이 빚에 쪼들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빚에 고통당하는 게 사람을 또 미치게 하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빚을 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10년 동안 열심히 일해도 이걸 못 갚겠다 싶으면 사람이 포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옛날만큼, 옛날보다 더 어려운 면이 있는 거죠. 이 경제적인 시련, 이것 때문에 가정이 갈라지는 가정이 많거든요. 뭐 자기 생명을 끝낸 사람 가운데 이 경제적인 고통 때문에 그런 분들도 제법이 됩니다. 또 보면 어떤 분들은 신체적인 질병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건강한 사람들만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신방 가보면, 가정을 방문해보면 느끼는 게 있어요. 한 집 걸러서 문제가 없는 가정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한 집 걸러서
예를 들면 우리 집에 아픈 분이 있어요. 문제가 있는 분이 어른들 가운데 이렇게 치매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내가 문제가 없으면요, 내 친척 가운데 문제 없는 가정을 가진 분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보면 우리 선생님께서 편찮으셔서 병원에 문병한 적이 있는데요. 보면 다 이렇게 편찮고 아픈 분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면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좀 덜하고 건강해서 이렇게 사회생활하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나돌아다니니까 인간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다니니까 차라리 병석에 누워있으면 말이에요. 사람이 겸손해지거든요.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귀한 줄 아는데요. 그리고 건강하게 돌아다니면 직장에서 동료랑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가족 관계가 안 좋을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랑 관계가 안 좋으면 또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당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문제라고 하는 게 너무나 다양한 거예요. 가지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겉으로 보기에 저분은 참 괜찮은 분 같다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아주 목회를 잘하시는 분입니다. 제법 건실한 교회를 목회하시고 이분이 또 시인입니다. 시도 쓰는 분이에요. 참 얼마나 전인적이에요. 이분이 한 번은 등산을 하셨대요. 산에 오르다가 다 썩어빠진 고목나무를 보았다는 거예요. 고목나무를 보자마자 이분이 시를 쓰셨대요. 제가 그 시를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지를 들었어요. 뭐라고 시를 썼나 했더니 이렇게 시를 쓰셨대요. 고목나무야, 고목나무야, 너는 목회를 몇 년이나 했길래 그렇게 속이 다 썩었냐. 남들 보기에 다 참 저분은 전인적으로 살아가니까 좋겠다 싶은 그런 분들도 자기 나름의 아픔과 고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시련이 있고요. 두 번째 시련은 가지가지고요.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이 시련에는요, 상실의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생하면 고생만 고생이 아니에요. 또 뭘 깨닫게 돼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또는 내 안에 있는 것,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사업을 하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 돈을 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친구들이 슬슬 피합니다. 혹시 저 인간이 또 돈 빌려달라 싶어가지고 슬슬 피합니다. 내 곁에 나와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또 아픔이 있는 겁니다. 또 사실은 다른 사람들만 나를 피하는 게 아니에요. 어때요? 내가 남 만나기가 싫었습니다. 어려워지잖아요. 동창회 못 나가는 겁니다. 친구들 만나기가 겁납니다. 사람들 이렇게 만났을 때요, 내가 다른 사람 밥도 사줄 수 있고 이런 여유가 있어야지 사람 만나고 싶지요. 그런 게 안 되면 참 내가 내 동굴 속으로 그냥 숨어 들어가게 되기가 참 쉬운 거거든요. 상실의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별일 없이 살고 있었는데 건강 진단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보니까 저번에 한국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평균 수명까지 이렇게 살아가면 뭐 한 3명 중에 1명 남자들, 여자들 서너 명 중에 1명씩 이렇게 암에 걸릴 확률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내년에는 뭘 해야지, 다음에는 뭘 해야지 이런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검진 받아보고 병을 진단받으면 어떻게 돼요? 내년은 내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달에 뭐 해야지. 이게 다음 달, 내년, 후년이 이게 이 시간이 내 것이 아니구나. 이 상실의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그 탤런트 가운데 그 선전에도 많이 나오는 분 가운데 전원주 씨라고 있죠. 이 전원주 씨가 자신의 옛날 이야기, 옛날에 힘들게 살았던 것을 어디서 한 것을 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이분이 뭐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이분이 수십 년 동안 무명이었잖아요. 이렇게 주연이나 조연급이 아니었거든요. 엑스트라 정도였는데 그걸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힘들게 보이는 요즘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을 보면 대단하게 느껴진다. 연예인들의 세계도 엄청나게 경쟁이 치열하다. 방송국에 연예인들만 1,600여 명이 있고 그 중에 대다수가 무명이다. 다 아시겠지만 무명 시절은 기약도 없고 항상 배가 고프다. 내가 이렇게 키가 작은 것은 어릴 때 못 먹고 일을 많이 해서 그렇다. 이렇게 작은 전원주도 운전하고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놀란다. 한 번은 운전을 하고 가는데 경찰이 보고 사람 없는 차가 혼자 굴러가는 줄 알고
뒤쫓아 온 적도 있었다. 뭘 할까 고민하다가 당시에 동화방송에서 공모했던 성우 모집에 응했다. 하나님은 정말로 공평하셔서 나는 목소리 하나는 타고났었다. 프로그램을 맡아서 방송을 진행하는데 목소리가 고와서 꽤 인기였다. 내 목소리만 듣다가 얼굴을 한번 보겠다고 방송국에 와서 내 얼굴을 보고 졸도한 남자들이 여럿 있었다. 내가 성장해서 연예인 생활을 하면서 가정부 역할만 20년을 했다. 주인마님은 강부자, 여운계, 삼이자 등으로 수도 없이 바뀌어도 나는 영원한 가정부였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대학 출신이라고 말하면 목젖이 보이도록 놀란다. 마님 역할은 비스듬히 누워서 밥상 드리거라 하는 말 한 가지면 끝나지만 가정부 역할은 밥상을 들고 방문을 10번 이상 들락달락거리고 상이 바닥에 소리가 안 나게 놓아야 하는 등 노동도 그런 노동이 없었다. 게다가 애까지 업은 채로 밥상을 나르는 역할이 있는 날이면 정말 중노동이었다. 그러고도 집에 오면 그 장면 하나라도 보려고 TV를 켜면 안 나올 때가 부지기수였다. 편집된 것이었다. 우리들은 방송에서 편집되면 그나마 한 푼 출연료조차 없던 시절이었다. 아들놈이 국민학교를 졸업하는 날이었다. 아들놈이 보고 싶고 축하해주고 싶어서 학교에 갔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보이지 않기에 집에 왔더니 벌써 돌아와 있는 것이었다. 그때 아들 녀석이 한 말, 엄마는 뭐하러 학교에 와가지고 망신을 시키고 그래? 나는 묻지 않았지만 알 수 있었다. 애들이 나를 보고 식모았다고 놀렸을 게 분명했다. 그때 나는 정말로 탤런트 생활을 때려치울까 밤을 새면서 고민을 했었다. 지금은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건 지금 얘기고요. 수십 년 동안 무명으로서의 서름을 겪었던 시련의 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련에 대해서 제가 시련은 모든 사람이 다 겪고 다양하고 또 시련 속에서 우리가 상실의 아픔을 겪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시련에 대해서 우리의 관찰 가운데 제일 가슴이 아픈 거는 이 네 번째예요. 사실은 이 네 번째만 없으면 그래도 견딜만 해요. 네 번째가 뭐예요? 그것은 나는 내 인생의 시련을 바꿀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내게 다가온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잖아요. 그걸 내가 지금 바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능력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시련은 못 바꾸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 보면 뭐 병도 많이 고치고요.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렸어요.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이렇게 설교 듣다가 다락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었어요. 그것도 바울이 다 살려줬습니다만은 자기 병은 못 고치는 겁니다. 자기 육신에 가시가 있어서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여러 번 했습니다. 응답이 없는 거예요. 참 시련에 있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예요? 나는 내 인생의 시련을 바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계신 분들도 아 우리 집안이 왜 이럴까? 내가 꼭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었어야 되나? 그런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거 못 바꾸는 겁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 사업 잘하는 분인데 참 유명한 분이죠. 그분 참 어려울 때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참 빚 몇백만 원 때문에 재판에 끌려가서 이리저리 회부되고 너무 고통당할 때 어쩌면 인생에서 안 일어났으면 하는 일만 이렇게 골라서 일어납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뭐예요.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듣거나 여기 앉아계신 분 중에 참 남들 모르는 아픔이 있을 거예요. 시련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 듣는다고 이게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은혜 받는다고 이게 하루아침에 탁 바뀌는 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계신 방 가보면 어떤 분들은 사업이 잘못돼서 부도가 나서 좀 몸을 피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분들이 그런 데 가서 한번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 드려서 다음날부터 빚 문제가 딱 청산이 되고 사업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면 우리가 뭘 못하겠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내 인생의 시련을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가슴 아픈 사실이지만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혹 바꿀 수 있는 게 있다면 그 시련의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가? 내 반응, 그 정도는 내가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놓여져 있는 그 시련은 나는 못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혹 우리가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면 여기로부터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인생의 시련을 바꿀 능력은 없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나의 반응만 바꿀 수 있다. 여기서부터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나의 반응이 나의 시련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반응이 나의 시련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업적이나 능력이 아니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좋은 반응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 때 반응만 잘 보이면 다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동안 뭐 하고 있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안 묻고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보니까 십자가 옆에 강도가 있었는데 예수님한테 최후 1분간 반응만 잘 보였더니면 구원 받더만. 너 그동안 뭐 하고 사느라고 여기서 이렇게 강도로 죽냐? 묻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이 최종적인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만 좋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누가 하늘나라에 들어갈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가나요? 죄 안 지은 사람이 들어갈까요? 의롭게 산 사람이 들어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분에게 반응을 잘 보이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격은 다 없는 거거든요. 자격은 없어도 무자격한 자에게도 내가 이 선물을 주겠다. 이걸 은혜라 그래요. 자격 없는 사람에게도 내가 이 선물을 주겠다고 어떤 분이 말씀하시고 정말 주신다면 그 선물 주시는 분에게 반응만 잘 보이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지옥에 가는 줄 아세요? 죄 지은 사람이 갈까요? 아니죠. 일평생 강도로 살았던 사람도 지옥에 안 갔잖아요. 저는요, 제가 철 들고 나서 내가 깨닫고 나서 내가 지옥이 있는 줄 모르지만 혹 있다면 내가 가야 할 줄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춘기 때 부모님께 반항하고 말씀 잘 안 듣고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고 그런 거 내가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내 분에 못 이겨서 내가 그런 건데 지나고 나서 보면 참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겠는가 내가 깨닫고 그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혹 지옥이 있다면 내가 가야 할 줄은 내가 잘 알았습니다. 근데 내가 성경 말씀 배우고 나서 깨달은 게 있는데 지옥에 내가 안 가도 되더만. 내가 안 가고 지옥에 누가 가느냐 봤더니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데 지옥 갈 인간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자격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실 때 반응이 나쁜 인간들이 지옥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게 인생의 원리도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아침 식사 있잖아요. 아침밥. 저는 여태까지 아침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인간이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아침을 제가 먹기 싫어서 안 먹은 때를 제외하고는 굶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아침을 저에게 주시는 분에게 반응을 잘 보였더니 제가 아침을 굶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어머니께 반응을 잘 보였더니 아침을 굶어본 적이 없고 결혼하고 나서는 또 혼자 해먹어야 되나 싶었는데 와이프 잘 만나봐가지고 마누라한테 반응을 잘 보였더니 아침을 굶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시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련을 내가 못 바꾸지만 이 시련에 대해서 내가 오늘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가 오늘의 시련을 못 바꿔도 내일의 시련을 바꿀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이 주제를 살펴보려고 해요. 이 시련에 대해서 우리가 빼버려야 할, 제외해야 할 나쁜 반응은 무엇일까? 두 번째, 이 시련에 대해서 우리가 더해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반응은 무엇일까? 이 두 가지 각각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이 시련에 대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나쁜 반응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절망하는 것이죠. 이 시련에 대해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제 끝났다, 끝장이다, 포기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잠실에 있는 제2여자 고등학교가 있다 그래요. 그 학교 3학년 학생들의 급훈이 있대요. 3학년 13반이라는데 이게 뭐 올해 작년이 아니라 몇 년 전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요. 고3 학생들 공부하려면 지치잖아요. 여름에 덥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다 같이 공부하자 하는 의미에서 우리 학생들이 급훈을 정했대요. 여학생들만 정할 수 있는 급훈이에요. 급훈이 뭔가 봤더니 포기하지 말자 그러면서 뭐라고 써놨냐. 포기란 김장할 때만 쓰는 말이다. 이게 3학년 13반의 급훈이래요. 김장할 때 배추 한 포기, 두 포기, 셀 때 빼놓고는 포기란 말 아예 쓰지를 말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사람을 좀 독특하게 지으셨죠. 바위, 산 이런 것과는 좀 다르게 지으셨어요. 사람 보고는 말도 좀 많이 하라 그러고 뭐 생각도 하라 그러고 여러 가지 좋은 재능과 가능성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두 가지 말은 하지 말라 그랬어요. 뭐 온갖 얘기 다 해도 된다. 하지만 두 가지 말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말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첫 번째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말을 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머니들은 자식들 보고, 야, 내가 그렇게 하려고 너 나온 줄 아냐? 내가 낳았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이 있어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내가 이 사업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 노래 가운데 He Knows My Name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내 이름 아시죠? 제가 며칠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MP3를 그걸 듣는데요. 우리 막내가 이제 그 옆에 있다가 이 노래를 같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얘가 우리 막내가 초등학생인데 자기는 이 노래가 좋다는 거예요. 이 노래는 들어도 들어도 실증이 안 난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막내한테 물었죠. 야, 너 이 영어 노래 가사가 무슨 뜻인지 아냐?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설명해 줄까?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줬죠. 이 노래는 I have a maker. 내게는 창조주가 계십니다. 야, 네가 뭐 이렇게 장난감이나 물건 만들면 그 뒤에 네가 있잖아. 그렇듯이 네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다. He knows my name. 그분이 내 이름을 아십니다. Before even time began. 시간이 시작되기 훨씬 이전에 My life was in his hand. 내 삶은 그분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He sees each tear that falls. 떨어지는 내 모든 눈물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다. He knows my every thought. 내 모든 생각을, 지혜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다. 그리고 He will never leave me.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하나님은 지혜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 우리 애가 이제 학교 갈 때 아현이라는 애랑 늘 같이 가요. 그래서 얘네들이 좋아하면서도 자주 싸워요. 이 둘 사이에 애증의 관계가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현이는 너를 떠나도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안 떠나시는 거다.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얘가. 그리고 그날 저녁에 내가 일기장을 보니까 그 얘기를 일기에 써두었더라고요. 이 첫 번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계획이 있어서 너를 사랑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여기 보냈다. 어떤 사람들은요, 부모님들한테 들은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어요. 어머니가 실은 너 피임할라 그랬는데 너를 짓지 못해서 낳았다. 이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부모님이 못 지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짓지 못하도록 막으신 겁니다.